구름이 많이 낀 어느 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웃으며 잠에서 깼다. 날 생겼네. 택배가 온 것 같아 살며시 밖으로 나가보았다. 진짜 택배가 왔다. 무슨 택배지?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꼴뚜기, 객가제? 아하! 광고다! 드디어 83만 구독자들 덕에 광고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호저버거!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광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한테 광고를 줬을까? 도대체 어떤 플랫폼이길래 저한테 광고를 줬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수산물 플랫폼에서 저한테 광고를 줬습니다. 이 수산물 플랫폼은 뭐냐면, 파도상자라는 수산물 플랫폼입니다. 자,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파도상자라는 곳에서 수산물을 이번 주에 주문을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부가 직접 조업을 해가지고, 싱싱하게 살아 해산물을 잡자마자 14일 내로 2주 내로 발송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게 아무리 광고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 뭐냐면 사실 그냥 수산시장 가면 냉동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점, 대신에 진짜 자연산 잡은 그대로의 신선함을 갖춘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중간중간에 또 조업을 카톡으로 또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도상자 플랫폼에서 직접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낸 메시지 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조업을 알려주니까 조금 뭐 재밌기도 합니다. 잡았나 못 잡았나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 해루질.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파도상자 플랫폼에서 주문을 꼴뚜기와 객가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객가제 언박싱 렛츠고 열어버려. 와우, 여러분 이게 다 객가제입니다. 와, 지린다 지려. 그리고 여러분, 얘네가 냉동이 아니고 지금 생물입니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객가제인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 또 살아있네. 얘 보이세요? 오, 그래.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이거 여러분, 잡강류는 원래 다리 같은 거 하나 떼고 팔 하나 떼고 나중에 어차피 탈피하면 다 나와요. 요렇게 스피어. 자, 그럼 여러분 요 객가제는요 지금 스피어형입니다. 이렇게 사마귀처럼 여기 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물고기 같은 거 있으면 슉 해가지고 요걸 잡아서 사마귀처럼 뜯어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당랑권처럼 하는 게 스피어형이고, 시중에 많이 파는 외국 좀 멘티스 쉬리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펀치형입니다. 펀치를 쳐서 부셔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거는 스피어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객가제들을 지금 먹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로 꼴뚜기를 먹을 생각입니다. 저 객가제는요, 제가 저번에 간장 객가제장 했으니까 이번에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객가제를 보통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간장 객가제 하나 해서 먹거나 이렇게밖에 안 먹는데, 저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숯불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추배를 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꼴뚜기는 지금 바로 여기서 추배를 팔 건데 일단 열어버려. 와우, 포장보소. 오호호, 이야. 자, 여러분 이게 제 꼴뚜기다. 꼴뚜기, 오, 진짜 작고 귀엽다. 이렇게는 먹물 있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먹물 있을 때 저거 좀 더러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먹물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게 실제로 방부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나 쭈꾸미 같은 거 낚시를 해가지고 잡아서 갈 때 일부러 먹물을 터뜨려서 안에 섞은 다음에 가요. 왜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야, 꼴뚜기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반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야, 이거 그냥 진짜 신선하긴 하다. 자, 여러분 네 팩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러머니 웃음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근데 오늘 러머니 안 줄 거예요. 자, 이 한 팩 바로 뜯어볼게요. 링링한 꼴뚜기를, 와우 귀엽다. 여러분 사실 제가 꼴뚜기는 잡아본 적도 없고 다뤄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꼴뚜기는 제가 예전에 먹었던 매오징어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꼴뚜기 있죠, 자, 이 카메라맨을 닮은 꼴뚜기를 어떻게 먹냐. 내 표정이 너 같은데? 나 닮았다고? 자, 요거는 버터랑 다진마늘을 버무려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추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드랍더 꼴뚜기 버려 앤 워터야. 씻어 겁나 깨끗하게 씻어. 여러분 홍보고 쓴거 아니에요. 어, 뭐야. 근데 여러분 갑자기 코피가 나네. 저 휴지 좀 줄래? 휴지 좀, 휴지. 이거 안 찍어도 돼. 이건 광고주가 원하는 게 아니야. 돈 벌기 싫어? 자, 여러분 이거를 먹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자, 요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꼴뚜기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코에 꼴뚜기 쳐먹어가는 줄 알겠네. 자, 그리고 여러분 꼴뚜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리들이 있고 이거 하나 길다란 거 있죠? 이게 촉수입니다. 자, 애들이 먹이를 먹을 때 작은 갓가루나 이런 거를 먹거든요. 자, 그래서 요 촉수를 평해서 잡아가지고 자기 입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생식기로 활용을 합니다. 오징어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징어는 보통 요거를 잘라서 먹는데, 왜 그러냐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러운 게 많이 묻어있어요. 근데 꼴뚜기는 사실 뭐 이런 거 손질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잘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냉식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왜 웃어요? 왜
왜웃어? 이거 날려가지고 얘가 또 약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여러분 이거 끝에 흔들린 거 이거 꼴뚜기 촉수 아니에요? 바로 잘라 라삭 사무라이 그리고 여기도 라삭 라 죄송합니다 광고주님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돈 못 받을 거란 거 자 여러분 일단 이 꼴뚜기 그냥 던져놓고 도마 오시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다진 마늘을 썼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깐 마늘을 사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다진 마늘이랑 이거랑 똑같아 보여도 이게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다질게요 다졌다 이게 더 맛있어요 자 여러분 마늘 다 다졌으면 아니 다진 마늘을 퍼놨으면 따라와 빨리 와 실증나? 질려? 너 돈 많아? 월급 받기 싫어? 약간 코피 났다는데 자 그럼 버터를 좀 많이 왜냐면 지금 꼴뚜기가 많기 때문에 라삭! 사무라이! 자 이거 후라이팬에 바로 넣어버리고 파이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버터를 싹 녹여버립니다 슥싹 녹아라 슥싹 자 그럼 버터가 다 됐으면은 일단 버터 여기로 싹 옮겨줄게요 샤. 자 그리고 이 버터가 굳어버리기 전에 꼴뚜기 싹 넣어버리면 됩니다 오 그렇지 버터에 싹 베어줘라 아 버터 모자르잖아 내가 모자르다고 했지 내가 모자르다고 몇 번을 말했어 주진이가 살짝 버무려 놓고 다진 마늘 띠리리리리띠 넣어버려 그리고 마저 버무리면 됩니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규진이 같지 않았어? 규진이가 비슷하지 심수량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믹스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전에만 좀 재워줄게요 팔다라리발렉 광고주가 욕하지 말랬지?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동안 재워준 거는 여기에 싹 다 깔아버립니다 자 들어가 어? 이 녀석 이거 생식기는 거의 내 것만 나... 광고주가 이런 거 하지 말랬지? 그냥 들어가 달라붙 게다 넣었으면은 빨리 어 잘했네 빨리 왔네 이건 광고주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에어프라이기 애순입니다 요거 3만원 이거 떼줘야 되냐 아니면 3천만원으로 바꾸든가 들어가라 자 여러분 여기 여러가지 있습니다 파이, 닭고기, 소고기, 갯강고, 넙치, 장작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갯강고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160도 대충 15분에서 20분이라고 했으니까요 말 안 들어 5분 파이어 5분 뒤에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4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중간 확인해보자 땡 열어 와우 와 여러분 꼴뚜기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근데 조금만 더 익히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들어가자 5분 한 번만 더 파이어 자 여러분 진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땡 열어 우와 완성되었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기계 맥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꼴뚜기가 아까는 좀 컸는데 지금 보시면은 꼴뚜기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여러분 급식에서 꼴뚜기 무침 같은 거 나오면 굉장히 작잖아요 자 지금 약간 그런 건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그 롯데리아에서 양념과자 소스 있죠 자 요거를 제가 살짝 하나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슉슉슉슉 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일 조그만한 거 있죠 아 요거 진짜 작다 요건 손가락 한 마디쯤 되거든요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부님이 잡자마자 저한테 보내준 에어드랍 페루질로 한 꼴뚜기 얼마나 신선한지 바로 쳐봐라 1등이다 대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큰 거 먹어야겠네 요거 있죠 요거 제일 큰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맛은 나는데 맛이 좀 나다 말거든요 요 큰 거 먹으면 맛 제대로 날 것 같아요 바로 초베르 와 대맛있는데요? 너무 맛있고 이게 여러분 생물이잖아요 잡자마자 얼리지도 않고 생의 상태에서 바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진짜 신선한 그 바다 내음이 조금 나네 카메라맨 하나 줘야죠 카메라맨 아 하세요 죽이 싫어졌어 갑자기 죽이 싫어 진짜 줄게 이거 시즈닝 가루 많이 묻은 거 줄게 야 초베를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니까 이건 진짜 신선도는 확실히 달라 좀 늦게 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신선도는 완전히 달라 근데 이게 야 너도 줘? 옆에 네 밥 있잖아 임마 씨밥 다 남겨놓고 이거 야 이것도 남겨놓고 이거를 달라고? 에? 혀 내밀인 거 봐라 냄새만 맡아봐 혀 내밀면 줄게 구라야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신선도도 신선도인데 내가 요리를 잘했어 오늘 웃어? 아 진짜 잘했잖아 내가 안 찍어 다 내 거야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자 여러분 여기 세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먹물이 터져 있죠 자 이게 생물이라는 겁니다 얼린 거는 먹물이 이렇게 잘 안 터져요 일단 세게는 딱 줍고 먹고 싶어? 알았어 이거 세게 줘 뭐 줄까? 아 이거? 알았어 이거? 야 욕심 많아가지고 초베르 맛있어? 광고주님 돈 주세요 제가 용병 샀습니다 용병 자 여러분 이거 두 개 바로 집어가지고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비슷한 매우징어라고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꼴뚜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거는 약간 씹는 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꼴뚜기는 너무 부드럽고 내장의 느낌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행복한 게 뭐냐, 바로 갯가재가 남았다. 갯가재 먹으러 가자.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갯가재를 한 10마리 정도만 비늘에 챙겨가지고 밥을 넣어내려가서 숯불에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돌려서 묶어버려. 개맛있겠다. 빨리 가자. 침 질질 샌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요 갯가재 있죠. 딱 10마리만 숯불에 구워가지고 초대를 해볼건데 지금 바로 일단 숯불을 집혀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숯불 집히는게 오래 걸려. 아 힘들어. 자 일단 시중에서 사온 요 숯 있죠, 열어버려. 숯은 광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숯을 피울 때 요렇게 가운데에 좀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잘 펴져요. 자 그리고 요거 살짝 흔들고 바로 튼 다음에 바로 파이야. 이거 엄청 잘 붙네. 이렇게 불이 빨리 붙을 줄 몰랐는데? 이게 여러분 휘발성이 같이 있는 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붙여놓으면은 10분 있다가 알아서 그냥 불이 죽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숯 광고 진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잠시 대기. 너 내가 빨리 빨고 싶다. 초배라고 초배라고. 야 이거 언제 되냐. 123.5도. 자 이제 그릴 바로 올려버려. 그리고 자 요 겁나 맛있어 보이는 갯가재 덜렁거린 녀석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쏴 이어 쏴 이어 쏴 이어. 그만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별로 안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잘 익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6마리만 한번 올려볼게요. 야 벌써 연기 나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렌즈 타겠다. 미안해. 진짜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자, 여러분 지금 다리는 마디가 좀 짧기 때문에 지금 조금 타고 있는데 이쯤 되면 한번 뒤집어 줄게요. 와우 이 색깔 변한거 봐라. 여러분 이 갑각류들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토산이란 게 갑각류 몸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열을 가하면 빨개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개지는 거예요. 개유식해. 야 잠깐만 너는 왜. 야 너 이거 너 팔 좀 빼봐. 야 너 스피어 꼈다. 야 오우씨 잘르자. 어어 잘렸네. 자 이거 넣어버릴게. 안에 활성제로 타라. 들어가. 아 뜨거 장갑 꼈는데 왜 뜨거. 이런 젠장 여기가 뚫려있었네. 갖다 버려버려. 새로운 공식자리 로가다 장갑 퐁. 여러분 미친듯이 잘 익고 있는데 저 녀석 이거 불을 끄고 있네. 이거 숯 하나에 얼만데 임마. 불 끄지마. 살짝 열로해. 어디서 즙을 뿌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갯가재를 씻지 않았거든요. 왜 안 씻었냐면은 잡자마자 한번 씻어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상태가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묻고 그대로 가. 먹다 이상하면 변사체가 된다. 뭔 우리 이게 한번 뒤집어주고 탔네.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껍질 안에 있는 살이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즙이 많잖아요. 그럼 그냥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은 안에도 이제 겉바속촉으로 다 탈 거예요. 아니 익을 거예요. 말 똑바로 해. 어 뜨거워. 여러분 갑각류 숯불구이가 좀 안정이 뭐냐면요 더럽게 늦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먹는 게 조금 맛있거든요. 맛집 같은 데 보면 웨이팅 하잖아요. 전략이 뭐냐면요 웨이팅 하면서 더 배고파져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 약간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맛집이 아닌데. 자 여러분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다 익은 거는 여기 옆쪽에 빼둘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다 타버린 것도 옆쪽에 빼둘게요. 괜찮아요. 제가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5마리 싹 다 익은 거는 싹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던져버려. 바로 다음으로 이군 레기들 바로 갈게요. 일단 얘는 뒤집어서 볼게요. 들어가. 자 그럼 얘네 타들어간 소리가 피리 부는 소리가 나요. 들어보세요. 누가 피리를 불어? 발 벌리는 니 레끼야. 벌리지 마, 벌리지 마. 이군이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이 녀석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암수구배라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뜬금없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디스크 팅팅팅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 녀석이 암컷이고요. 여기 보시면 네 다 암컷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초베릅. 자 여러분 이군도 지금 보시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잘 익었듯. 괜찮아요. 타도 돼요. 바로 치워버리자. 여길로 와. 아이고 다 탔네. 자 여러분 이제 이 갯가재를 손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탔잖아요. 근데 제가 타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저는 이 안에 있는 속살만 먹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가리 날려주고. 자 이 녀석들이 꼬리가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얘 잡다가 찔리면은 진짜로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 등을 딱 잡았을 때 꼬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쪽 손가락 여기를 찔러버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대가리 잘랐으면 여기 꼬리도 잘라줍니다. 라사 사무라이. 또 여기 옆에 양끝 있죠. 자 요 부분이 또 이렇게 만지면은 날카로워요. 이거 보세요. 장갑이 그냥 걸려버리죠. 자 그래서 양 옆을 또 날려줍니다. 라사 꼬르동. 반대편도 라사 비브리함. 비브리함 처음 했는데 입에 감기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 껍질을 잡고 살살살 벗겨주면 돼요. 쫙 벗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는 다 살이에요. 요걸 먹으면 돼요. 잠깐만 여기에도 살점이 좀 나왔네. 잠깐 빨았는데 개맛있다. 버려버려. 자 머리통 라사 꼬리통 라사 옆에도 라사 반대편도 라사. 그리고 살살살살 까면은 잠깐만 살살 껍질에 살 붙지마. 잘 안 까지긴 하네. 자 여러분 닭강 개가지는 약간 요런 식으로 살이 나옵니다.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너무 린선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너무 고소하고 개맛인데요? 제가 숯불구이로 해산물들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게도 먹어봤고 가재류는 크레이피쉬마저 먹어봤는데 거의 이거는 크레이피쉬랑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게가재를 미니 랍스터라고 합니다. 일단 바꿔서 다 추베랍 할게요. 자, 여러분 손질하다 날 새가지고 밖에 지금 어두워져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가장 손질 잘한 거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색깔이 아니었는데 지금 색깔이 이런 거 보시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바로 요 녀석의 알입니다. 여러분 사실 게가재의 알처럼 5월에서 7월인데 지금 촬영하는 당시는 4월 2일이거든요. 조금 일찍 알을 뺀 것 같은데 불쌍한 녀석 바로 초배를. 와, 알이 꽉 찼, 그냥 알밖에 없어. 와,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 암수구별 말씀드렸죠. 그 잡아오신 게 거의 싹 다 암컷이었어요. 아주 에어드라 페루즈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나 맛있다. 아짜 아짜, 광고할 때 롯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와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보시죠. 지금 딱 봤을 때 아주 만신창이 같아 보여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알입니다. 바로 그냥 이거 딱 꺾은 다음에 입으로 따라다라다 초베르. 와, 와 알 좀 보세요. 더러운 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편집자 너 또 내 얼굴 처리했지. 여러분 너무 맛있고 택배가 온 지 이틀이 지나서 이제 촬영 날짜가 돼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도 아직도 이 갯가재들이 싱싱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만큼 진짜 잡자마자 바로 보내는 시스템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알이 하나 더 있네. 초베르. 이제 천국 가도 괜찮아요. 가장 그래요 여러분, 숯불로 하면 좋은 점, 여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숯불이 약간 지져지면서 이렇게 그냥 껍질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껍질까지 한번 초배를 해보겠습니다. 초배를. 껍질 안 벗겨도 되는데? 괜히 녹아다 있네. 겉에 껍질이 굉장히 짭짤한 맛이 나네요. 아까 알 차이는 생살은 그렇게 막 짭짤하지 않고 그냥 뭔가 아래 그 질퍽한 그 이게 뭐가 탄 거 아니에요. 검은 깨예요. 아 이거 짭짤해 맛있다. 껍질 새로 먹어도 괜찮아요. 초베라. 와, 숯불구이 먹어봤는데 또 갯가재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바로 쪄서 먹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또 찐 겁니다. 확실히 빛깔이 다르죠. 요거는 딱 쪄가지고 아주 고생 안 한 느낌, 그냥 따뜻한 곳에 포기 다 나와서 그냥 처먹기는 느낌. 광고주분이 처 이런 거 넣지 말라 했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찐 거는 아주 손질이 쉬울 거예요. 머리 라삭. 자,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날려주고 라삭. 잡고 벗겨주면은 개난리 났다. 그냥 여기서 처먹게. 쪼네. 찐 게 더 맛있네. 얼굴에 숯 다 쳐가면 괜히 했네 이렇게. 여러분 갯가재는 쪄서 드세요. 제발 집에서 남은 거 쪄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흰 거 보시죠. 삶았을 때 알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삶은 알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알은 여러분 숯불에 구운 게 훨씬 더 쫀득하고 찐득하고 찐득거리는 약간 린득린득거리는 느낌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냥 요런 살 있죠, 요런 살 먹을 때는 쪄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초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쭈꾸미와 갯가재를 아주 맛있게 먹어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맛있게 먹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시잖아요. 광고잖아요. 자, 그리고 파도상자라는 수산물 플랫폼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기다린다는 단점 빼고는 도착했을 때 굉장히 신선한 해산물을 그냥 제가 옆에서 해루질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군소가 아닌 맛있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켜서 먹을 만할 것 같습니다. 뭔가 해루질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블루투스 해루질로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규. 여기 롬나 맛있는 알 하나 더 남았네. 아, 롬나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래. 세 번만 봐주세요.